14강이 제일 중요한 건 첫 작품입니다. 예. 어떻게 정말 명작이 될 수 있을까요?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미술 작품을 통해서 전율을 느낀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작품입니다. 석굴암 본전 부분이고요. 앞면에서 안 보이는 부분도 보입니다. 어떠세요? 라인이 어떠죠? 거칠거칠하죠. 소위 말하면 마감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. 이거 어떡하죠 이거? 앞에는 이런 거 없거든요. 여기 이런 거. 이럴 때 뭐라고 하나요? 아 정말 웃긴 한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. 인간적으로 다가온다. 피곤했구나. 석공도 이거 계속 좀 이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구나.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빨리 조각을 종결해야 했구나.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이 작품에 대한 호기심, 그거에 대한 관계된 자료를 뒤적이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.